해남. 야, 해남. 해남 또 바다 가까워서 먹을 거 많잖아요. 해산물 좋아하거든요, 저 또. 이야, 좋다. 공기 왜 이렇게 좋아? 비터치즈. 냄새 맡는 거 맞아요? 배부르겠네. 자, 오늘 뭐 하면 됩니까? 저희 오늘 맛있는 음식 먹기 전에. 먹기 전에요? 먹는 거 아니고요? 하실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또 챙겨가신 거예요, 또 장갑을?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한 시간에 한 300포기 하신대요. 저기 계신 분들이, 저 분들이요? 그래서 다 들여서 100포기만. 저 100포기요? 한 시간에 100포기? 한 시간에 100포기? 대박. 안녕하세요. 예, 누구세요? 저요, 안소미라고 합니다. 예, 오늘 오신 단부이구나. 근데 제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냥 아버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아버님. 아, 원래 저런 데서는 약간 오빠, 언니, 이게 국룰인데. 근데 해남 배추는 네. 그 겨울 배추가 유명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이거는 배추가 유명한 배추죠. 지금은 그 무슨 배추라고 불러요? 이거는 이제 해남 이제 봄배추죠. 봄배추. 봄배추. 네, 얼똥 배추가 끝나면 이제 봄배추로 하는 거예요. 해남 봄배추 유명하지. 아주 속이 꽉 차 있습니다, 아주.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가지고. 예, 젖혀가지고. 겉잎이 있잖아요. 겉잎을 부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 예? 눕히고. 갑자기 또 보기엔 쉬워도 하려면 이게 한 큐에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하면. 다 버려졌잖아요. 어떡하냐, 이거. 어머. 먹어보세요, 나중에. 또 맛있겠다. 참 진짜 달콤하고 맛있어요. 이 즙이 막 나와요. 저 예. 노란 부분이 진짜 예. 맛있어요. 근데. 야, 그래 제대로 하시네 누나가. 그럼요, 해야죠. 잠깐만, 근데 힘들어. 피디님, 그래서 너무 힘들어. 이거 진짜 100포기 안 돼요. 이거 뭐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닌데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 배추만 자르고 있잖아. 프로그램 이름이 즐겨라 대한민국인데 즐기는 표정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 지금. 그러면은 미션 하나 드릴게요. 그래, 미션 있잖아. 있을 거면서 빨리빨리 주셔야지. 하고 있는데 그걸 안 주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반장님하고 누가 좋은 배추구나. 반장님이랑 저랑. 따따따라따. 너무 옛날 사람이죠? 빠빠빠빠 출발 주인 취업. 저 순간 깜짝 놀랐어요. 80년대 그 글씨 잘 보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일로 와. 아, 이거 보세요, 이거. 와. 장난 아니죠? 자, 봅시다. 몇 킬로신지, 몇 킬로신지. 에게게게게. 자, 배추 아가씨 갑니다. 과연? 시원하게. 몇 킬로예요? 몇 킬로예요? 7킬로. 와, 미쳤다, 미쳤다. 오! 장난 아니래. 장난 아니래. 7킬로. 와, 미쳤다, 미쳤다. 야, 7킬로다.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이렇게 제가 해남에 왔잖아요. 지금 해남 배추 맛인데 이 해남 배추 자랑 좀 해주세요, 아버지. 당연히 해야죠. 해풍. 해풍. 그다음에 황토밥. 황토밥. 네, 황토밥. 영양분을 담아서 배추가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아, 그럼 자연 아까 먹어봤잖아요, 맛있는데. 맞아요, 엄청 단맛이 되게 강하던데요. 네. 그럼 배추가 몸에 어디에 가장 좋아요, 아버지? 섬유질도 많고. 섬유질 많고. 응? 그 다음에 뭐, 비타민도 많고. 비타민도 많고. 병원 갈 필요가 없네요, 아버지. 아, 당연하지. 마음대로. 배추만 있으면 되네, 배추만. 마음대로 통치합니다. 배추로 할 수 있는 음식도 엄청 많잖아요. 아, 겉절이 먹으면 맛있겠다. 솔직히 된장국 끓일 때도 배추만 넣고 끓여도 그냥 뭐. 아, 시원해져 또. 기본타는 치죠. 와, 오늘 끝! 안녕! 70...
백포기. 야, 많이 했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식당 이모님? 반갑습니다, 이모님. 김치를 해야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데. 또 해. 여기가 김치 공장이에요. 밥 먹는다면서요? 배추 땄잖아. 이거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김치 공장으로 왔다고요? 배추에 계속 김치잖아요. 오늘 방송 마지막 날. 자, 어디로 가야 되나요? 빨리 와요. 야, 그래도 소미 누나가 착하시다. 저였으면 시동 걸었어요. 아니에요, 저였으면 시동 걸었어. 나 시댁이었어도 저렇게 안 해. 저였으면 시동 걸어서 그냥 갔어, 집에. 그래도 괜찮아요. 금방 해요. 밥이랑 김치! 어머머머. 아, 저 보통 일 아니에요. 근데 공장이 정말 규모가 엄청 컸어요. 네. 되게 깨끗하네요. 꼼꼼하게. 애기 다루듯이 이렇게 꼼꼼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발라줘야 돼. 못하는 게 뭐예요? 저요? 응. 못하는 거 많아요. 다 잘해서. 노래도 잘해? 아니요, 노래도 그냥. 한번 최고 인기 노래로 자기가 자신 있는 걸로 한번 불러봐요. 나 그게 참 궁금했어. 저요? 응. 해도 노래를 너무 다양하게 잘하시는데 그때 사랑이 당연했나 봐. 진짜 사랑을 몰랐었나 봐. 나만 바라본 당신을 보며 바보라고 생각했죠. 가사도 들렸네? 잘하네. 그런... 지혜하게 잘해. 오야! 나 여기 해나면서 살래. 집에 안 갈려. 너무 그 사이에 저기 지역 주민이 되셨네. 배가 너무 고파요, 진짜.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지금? 맛있는 거 많이 해놨어요. 가봅시다. 가보자! 안녕! 고지마나! 이제 때깔이야, 때깔이야. 이렇게 하려고 또 아침부터 그렇게 일시키고 그랬구나, 엄마 대표님. 고생하셨죠? 고생하셨어요. 잘못했습니다. 네. 아직 안 돼. 왜 안 돼요? 한 가지가 또 있어. 뭐요? 아, 진짜. 혜주 누나. 이제 좀 매겨요. 이제 그만 좀 해줘. 퀴즈를 맞춰야죠. 아, 진짜 대표님, 우리 이러지 마요. 저분들이 시켰죠? 나 같았으면 그냥 집어먹었다, 그냥 폭주해가지고. 말려줄게. 자, 오늘 김치 가지가 몇 가지 나왔게요? 한번 말해봐요. 뭐야, 가족 오락 갔냐 갑자기? 총각김치랑 총각김치. 배추김치, 김치. 물김치, 물김치, 백김치. 똑딱해. 9개인데. 아, 9개였구나. 어떡해. 또요. 문제 또 봐주세요. 효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효능. 변비에도 좋고 미네랄이 풍부해가지고 건강에도 좋고 하여튼 만병통치약이에요. 하여튼 만병통치약이에요. 요거는 딩동댕으로 넘어가겠어요. 야호. 배추가 왜 달달한지. 그 대사 아세요? 그럼요. 이제 해풍을 맞잖아요, 배추들이. 오, 네. 그럼 이제 미네랄이 풍부해진단 말이죠. 황토밭, 황토밭. 그 흙이 황토. 그렇죠. 황토! 맞아요! 황토! 형님의 그 주입식 교육이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네요, 예. 효과를. 어떻게 먹어야 제일 맛있을까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수육은 김치도. 와, 저 국물이에요, 저 국물이. 이렇게 해서요? 이 오도보다는 이걸 좀 먹어야 돼. 이렇게. 아, 나 침 나왔어. 우와! 우와! 너무 맛있어요! 표정이 다 말해준다, 진짜. 와, 백김치. 뭐야? 열무국수? 네. 대표님, 진짜 오늘 맛있는 너무 음식을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오늘 제가 영접하게 돼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해요. 이상 제철비가 해남 배추였습니다.